와 이거 보세요. 파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who's watching my Horse King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Feeling good. Feeling good. Feeling good morning. Feeling good. You know what I'm saying?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고. 자, 아침 시원한 게 제 스타일이. 어, 그래. 어, 일어났네. 어, 개웃네. 그런 나랑 안 찍어 얼만데. 사진 하나 찍어야지. 하나 찍어. 어! 자. 아침 좀 굿! 자, 일단 오늘 아침밥을 먹기 전에 천일염이 졌습니다. 천일 동안 숙성했다 해서 천일염인데. 이 정도만 섞어주죠. 가글을 하는 거예요. 가글을 30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목 가글이거든요. 아, 뭐 아파. 또 가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는 가글은 입가글이라고 해요. 입안 그리고 성대 뭐 식도. 식도 청소 끝! 입안이 상쾌해지면서 식욕이 빡 올라와요. 참 식욕이라는 게 대단해. 3대 욕구잖아요. 식욕, 잠욕, 성욕.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재료가 없어가지고 간장계란밥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얇게 하잖아요. 간장 많이 넣으면 많이 안 넣는 게 포인트야. 후채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주고. 아 뜨거! 씨발! 큰일 났네. 이게 매운 고추라서. 아 비볐죠? 예? 보세요. 캥냄을 이렇게 넣고. 비주얼만 확인하세요. 비주얼. 자, 손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고춧가루만 만나는데 이거. 실패. 못 먹어. 아, 역시 오리지널이 최고예요. 이거 좋다. 아무도 있던 마음조차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와. 맛있구만. 각자의 견해와 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간장 계란밥. 여러분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고유명사가 뭔지 알아요? 이 내가 말하는 이 간장 계란밥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식당에서 파는 거 봤어요? 제가 발명했습니다. 예예예 맞아요. 그 마가 간장의 이 감칠맛과 콩나물 또 이 고추가 들어갔을 때 그 식감에 계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란은 말랑말랑한 푸딩 같아요. 푸딩. 게다가 내가 발명했어요. 마치 에디슨의 전구처럼 고유 명사예요. 그냥 아침에 딱 눈 떠. 아, 나 밥 먹어야겠다. 그럼 난 이미 간장 계란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줄게. 여러분 너구리를 먹으려고 아침에 너구리 먹어야지. 너구리 딱 끓으려고 봤더니 미역이 없어. 그럼 그 뭐야? 신라면이야? 진라면이야? 이것도 너구리야. 그냥 그 재료가 없던 것 뿐이지. 농심나구리.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 봐. 계란을 넣었다 빼야 하니 초밥에 무슨 회를 뺀다느니 하겠지만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신념 있거든. 흔들리지 않아. 그냥 근데 내가 먹는 게 아 마랑 형이 먹는 게 간장 계란밥이구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너를 다시 떠나보내면 이렇게 입안에 짝꿍버섯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우유 먹으면 이게 땅콩우유예요. 땅콩우유 저거 먹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유랑 같이 씹어 먹으면 좋아요. 근데 또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남자는 7명밖에 없었고 전교생이 공부를 또 안 해야 돼. 공부하고 뭐하냐? 놀아요. 저는 좀 나의 비즈니스 좀 할게요. 네, 비즈니스 좀 하고. 아, 왜 이렇게 쉬냐? Alright, 재훈들. 우리 일단 밖에 나갈까? 떨어. 응, 죽었어. 떨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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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이, 안 춤냐고 이 새끼야. 그럼 이제 여기 아래다가 불을 넣어봅시다.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이건 못 참지. 솥 다 준비했고 밥도 준비했기 때문에 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is is today. 내기리부텐 영하 10도. Let's get to work. Let's back to work. Easy 60. I'm going for 100. 운동을 꽤나 못했잖아요. 아니, 신기해. 영수철이야. 늘어났다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이것은 관성의 법칙.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우. How you like that? 아, 전립선.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딱 들었어. 이제 feel 자체가 방금 전립선도 그렇고 까불면 안 되겠어. 뭐 불만이야? 죽고 싶어? 어? 이런 거를 써야 돼, 이런 거. 나무를 찾으러 산속으로 가면 득템! 야, 득템! 젤맨이 된 거 같아. 젤맨이 됐어. You need to make your situation for real, man. 아! 후회하셔. 오케이, 이 정도 진짜 충분합니다. 야, 이거 하니까 운동되네. 배가 엄청 아파, 배가. 복근 운동 지렸어. 벌벌 달아. 아, 이 나무 향기 냄새 얼마 전지 올라지. 그래, 이거지. 어, 뜨거워. 전 오겹살이 제일 좋아요. 우와, 죽인다 죽여. 아, 김우띠. 이거 보세요. 오! 와,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돌도 말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잊고 살아간다 너에게. 노래 부른 사람이 에일리예요. 에일리. 그 한인교회들, 뉴저지 대상으로 한인교회들이 이제 글로리라는 수련회라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몇십 개의 학생부들이 거기 온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모르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도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노래 잘 부르는 걸로. 아, 근데 이쁘긴 엄청 이뻤어. 무슨 일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땐 친구였어. 아유, 막 말도 마 막. 아우, 좋았어. 나한테 잘생겼다 그랬어. 응?
아, 진짜 잘생겼다고 했다니까. 저예요. 반갑습니다. 예. 아, 그때 뵈고 처음 뵀네요. 아, 노래도 잘 부르시고. 아, 진짜 미모가 너무 뛰어나세요. 노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첫눈에 가겠다 보고 그냥 갔거든요. 제가 선호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어거지스러운 감동이죠.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엄마, 어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적이고 그 가수가 풀어내는 그 감정, 그 노래는 진짜 좋아요. 첫눈에 가겠대. 그 감정선. 널 잊지 않겠다. 나를 그대 설레 설레면. 나 기억나지? 어? 나 기억나지? 좋은데 운동하고 좋은 고기 먹으니까 잠이 살짝 좀 오네요. 이건 못 참지. 에? Somewhere off for the rainbow. 와, 오늘도 어김없이 최고의 식감. 이 캥네메르에 끓어지는 그때의 짜파게티를 넣고 빠르게 콩나물이 이렇게 끓이고 있을 때 면을 중간에 넣어서 둘이 딱 맞추는 황금 타이밍 콩나물 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꿀맛. 에? 딱 넣어주면 되지요.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다, 좀 끓여볼게. 완벽한 캥네멜 짜파게티. 와, 열무김치가 살짝 묻어나온 이 석박지를 보세요! 너무 맛있잖아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나 죽어! 요! 꽉, 입으로 꽉 막히게 하는 거야, 입으로. 내 빡빡한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걸 이러려고 지금 계속 참았거든요? 아, you like that? 내가 짜파게티 요리 사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의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제 6살이 되니까 유튜브를 스스로 찾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에 그 아들이 감사합니다 스팸하고 너도 팸! 지금 이러고 다닌대요. 막 너도 팸, 멍멍 팸. 감사합니다 스팸. 너도 팸. 제가 알려줬다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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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어이, 오해요. 아, 나 안 했어. 스팸! 너도 팸! 그때 어머님이 많이 너도 팸! 밥 먹을 때 기합했는데요. 제가 알려줬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른대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 명작 중에 이제 아저씨 있잖아요. 너는 내가 되고 너는 변함이 지나고 멈추지 않는. 이름이 지환이래요. 지환. 지환 어린이한테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마랑 TV를 보되 이제 30분만 봐라. 우리 지환이 올해 6살. 아주 씩씩한 나이고, 6살이면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지. 형 같은 경우에 숙제 기똥차게 하고 형 공부 1등 했어. 남자는 7명밖에 없었고 전교생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내 형 그런 형이야. 일단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지한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가능한데 지금은 네가 성장하는 과도한 샤우팅은 근성장과 그리고 신체 능력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따라하면 안 돼요. 30분만 보고 갔다 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시청하기. 아! 자, 다음 사연입니다. 심폐지구력 1분 늘리기. 경시가 심폐지구력 1분 늘리기 하는 건 맞는데 왜 나한테 DM으로 일지를 써? 나한테 1일차, 2일차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뭐 어떡하라고? 경시가 응규라는 동생이 있는데 서울체구를 가고 싶은데 응원해달라고 영상을 이제 메시지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형평상 난 메시지 답장을 자체를 거의 안 한다. 근데 이제 제 답변 받기를 벌써 9일째가 됐습니다. 서울체구 꼭 가자! 너 가라!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제 인스타로 혹은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런 일지 뭐 자기 뭐 그런 일지 좋아요. 뭐 체력 늘리기, 단백질 먹기 뭐 그런 일, 저한테 일지 쓰면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랑 하루 마랑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잠깐 나온 4초가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인생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없이도 좋았다. 너를 다시 내게 보내면 아무도 너를 설레던 그대가 남을 갔던 들이 이젠 보여도 아무도 모른다는 그날 그댈 사랑하고 있었다.